호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방, 우음제방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나와 있고요. 열두 복자 정도의 소주를 받아내면 그 맛이 가장 독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구가 필요하고요. 주방 저자미상 1827년, 1887년 후일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에서 2단계,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9일을 지나서 먹는다. 9일이 지나. 그래서 7일이면 7일주, 9일이면 9일주 이렇게 되죠. 우음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9일주인데 7일 만에 먹네요. 조리법, 밑술, 덧술, 2단계, 2단계에서 총 4단계로 해서 이렇게 술을 만드는 조리법입니다.